자, 오늘은 새송이 버섯 요리입니다. 간단하게 양념의 차이를 둬서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심하게 더럽다 씻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털어만 주셔도 됩니다.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기둥은 삼겹살 구워 먹을 때처럼 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집에 있는 귀여운 엘린버레 양념장 만들기. 간장 하나, 설탕 하나인데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어야 잘 섞입니다. 굴소스 넣는데 없으시면 간장 하나 더 넣으시고요. 가능하면 사세요, 진짜 굴소스. 맛술 하나. 자, 이게 기본 양념장. 똑같은 양념장인데 고추장 가볍게 한 숟가락. 이렇게 순한 맛과 진한 맛 두 가지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배전 회오리.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미도트 가자. 앞뒤로 노릇하게 익히시면 버섯이 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더 약하게 낮추고 팬이 잠깐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념을 수작업으로 끼얹어줍니다. 자, 버섯만 건져내시고 같은 방법으로 고추장 버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후추 후추 후추추 깨깨깨깨깨깨깨깨. 어떤 버섯이 더 맛있어 보이십니까? 당신의 버섯에 투표하세요. 아, 이게 진짜 술안주인데 제가 이따 운전을 해야 돼서.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추장 버전이 더 좋아요. 이게 오리지널. 이실 짓고 너무 얇게 썰었더니 짭니다. 조금 도톰하게 써세요. 후추 뿌리니까 훨씬 맛있어요. 뚜껑이 제일 맛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새송이 버섯으로 두 가지 버전의 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 밥 없이 혼자 할 때는 고추장도 괜찮지만 간장이 좀 더 괜찮아요. 고추장은 좀 자극적이어서 밥이 땡기거든요. 자, 그럼 이렇든 저렇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뚜껑이 제일 맛있어.